네, 여러분들 지금은 샹마이웨이와 함께하는 오후 2시쯤에 보이는 샹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패션 고민들을 들어드리는 패션 탈출 넘버원이라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스폰서는 저희와 계속 함께하고 있는 파브레가입니다. 특별히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할인을 좀 제공한다고 하시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마음에 드시는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쯤에 보이는 시작 라디오 2부를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다양한 고민과 사연들을 전국 곳곳에서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2부 첫 번째 사연은 민윤영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검정색, 회색을 주로 많이 입는 남자입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칙칙하게만 입는다고 해서 이번에 가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다른 색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입어야 조금 쉬우면서도 재밌게 연출할 수 있을까요? 샹님의 조언에 간절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신청곡은 앞으로의 To Us를 시청해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 듣기 정말 좋은 노래죠. 사연 보내주신 민윤영님 뿐만 아니라 무채색 옷들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을이기도 하니까 브라운색이나 올리브색 같이 따뜻한 톤을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색들은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색이기도 하고 절대로 과하지 않은 색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 없이 조금 더 생기있는 느낌을 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치노 팬츠는 빈티지한 느낌으로 바이오워싱이 되어서 약간 데님처럼 러프하게 느껴지는 게 매력적일 것 같고요. 평소에 와이드한 팬츠를 주로 입으신다면 가격도 괜찮은 편이니까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해링턴 자켓 같은 거를 매치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코디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입은 바지처럼 치노 원단이어서 균형감이 느껴지고 팬츠와 살짝 다른 톤으로 얹어줄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가을에는 어느 정도 모던하게 이렇게 입어보시면 한 그루의 묵직한 나무처럼 좋은 분위기를 풍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쯤에 보이는 샹 라디오와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서훈님의 두 번째 사연인데요.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날씨가 조금 풀리고 나면 서울에 올라가서 데이트를 여자친구랑 하고 싶은데요. 부럽네요. 주변에서 연남동이 좋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분위기 좋은 곳도 많다고 하는데 혹시 괜찮은 곳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런 회색 데님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입을 만한 상의도 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브루노 메이저의 Figment of My Mind입니다. 옛남동에서 이어폰을 나눠 끼고 걸을 때 이 노래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Traveled in the deep space to see what I could find. 연남동 정말 좋죠. 저도 요즘에 이쪽에 일이 있어서 가끔 가곤 했는데 특히 안쪽 골목 구석구석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갖고 계신 데님은 스모키 워싱이 이쁘게 빠진 데님인데 또 옆쪽에 패널이 있어서 와이드한 맛이 잘 느껴지는 데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그레이톤 데님에는 어두운 상의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가을이니까 조금 헤어리한 이런 니트는 어떠실까요? 지금 입고 있는 데님에도 딱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섹시한 가을 남자 느낌? 무지 니트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헤어리한 니트를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량감이 좀 느껴지는 옷이다 보니까 다소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따뜻함은 좀 더 많이 느껴질 겁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옷 입고봤을 때 정전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패브리즈 칙칙 아시죠? 아, 그리고 체형 보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입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 저처럼 좀 자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즘 많이들 입으시는 체크셔츠
셔츠를 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체크 셔츠가 인기가 많은 게 뭔가 내추럴한 느낌 덕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친구는 딥한 블루 색상으로 조금 안정감이 느껴지는 체크 셔츠인 것 같은데 와이드한 팬츠에 이렇게 적당히 세미 오버핏한 셔츠를 얹어줘도 밸런스가 좋으니까 간절기에 가볍게 툭 걸치면 예쁘게 툭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연남동에서 제가 추천하는 맛집은 제가 쌀국수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집은 제 스타일에 좀 맞더라고요. 제가 연남동에 놀러 갔다가 유튜버 광재님께서 한번 추천해 주셔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여기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데이트 코스로도 합격 목걸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후 2시쯤에 보이는 샹 라디오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연남동으로 놀러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라디오 끝나고 여기 바로 연남동이어서 바로 놀러 가보려고 하는데 PD님 좀 이따 커피 한 잔. 오늘 스폰서 파브레가에서 또 옷을 주셔가지고 저희 PD님께서도 한번 입어보시라고 코디를 해드렸는데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들 PD님이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녀가지고 사실 사연을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나름 또?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며 노래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너 플럼의 Flip Your Pillow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윤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태껏 스트릿한 스타일을 많이 입었는데 요즘 깔끔한 스타일이 조금 더 끌리더라고요. 또 너무 심심한 건 싫은데 어떻게 입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가을 하면 또 카디건이 정말 제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단아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카디건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니트와 같은 소재감의 카디건인데요. 헤어리함이 잘 느껴지고 또 이런 헤어리함이 이 밝은 그레이 톤과 진짜 잘 묻어나서 마냥 심심하지만은 않은 매력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이런 중량감 있고 헤어리한 니트류들을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형 보정이 조금 잘 되는 옷이거든요. 물론 이제 줄리엔 강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바지보다 밝은 니트와 비슷하게 밝은 치노 투턱 팬츠를 같이 입어보면은 좀 더 화사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브라운, 올리브 카키도 좋지만 이런 그레이 계열 역시 트렌디한 색감이니까 한번 새롭게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후 2시에 보이는 샹 라디오 2부 사연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 또 사무실에서 상사님 몰래 듣고 계신 분들은 안 들키시길 바라면서 또 노래 하나 들으면서 잠시 후 3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